네, 안녕하십니까. 호구버스 호구 양형입니다. 오늘은 안양시에 위치한 동편마을에 위치한 필라테스 샵을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당구장이었는데 필라테스로 바꾼 그런 모습입니다. 당구장이었으면 엄청 넓었습니다. 원래 넓었는데 반만 임대를 받게 해가지고 한쪽은 필라테스, 저기 보시면 한쪽은 키즈룸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거의 다 소형 평수에서 아주 알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막 엄청 크게 해도 너무 좋긴 하겠지만은 너무 넓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넓은 100평, 200평 평수라고 해서 뭐 꼭 1, 2억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1, 2억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은 곳만 굳이 안 보더라도 알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현장 바로 앞에 외관인데요. 보통 저희 그 대표님들이 문의를 주시면 파사드 공사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파사드 공사는 외벽에다가 나무 목재로 해서 아예 또 꾸미는 공사를 뜻하는데, 파사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금액이 막 적게는 뭐 3,400, 많게는 1, 2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필름을 통해서 투명 유리에다가 로고랑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필름으로 저렇게 막아서 이거는 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돈도 아끼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쁜 것도 좋지만 굳이 여긴 카페가 아니니까 카페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톤드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톤드 화장품이랑 필라테스랑 묶어서 운영을 하셔도 되고, 톤드 화장품이랑 헬스장이랑 묶어서 또 추가 수익을 창출하셔도 되는데, 여기 대표님은 필라테스랑 아로마 테라피, 감정 아로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장기와 색깔 있는 마케팅을 써서 진행을 하면은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대표님이 저희 회사로 상담 오셨을 때 아로마를 한번 저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줬거든요. 저의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현재 심적으로 어떤지, 뭐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로마 향을 골라서 운동할 때도 심신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도 있게 하고, 혹은 뭐 기분이 좋게 해서 뭐 운동이 더 잘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좀 독특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려는 대표님이십니다. 2대1룸하고 1대1룸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보자마자 바로 앞에 인포데스크가 있고, 바로 앞에서 인사를 할 수 있고, 이 뒷면에 로고를 붙이게 되면은 CS가 강하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현장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동선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던 센터들을 저희가 리뉴얼 오픈한 곳은 저희가 원하는 동선을 하지 못했지만 여긴 저희가 원하는 동선대로 있습니다. 오자마자 인포데스크, 바로 옆에 탈의실,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가려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옆에 사무실이고, 사무실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옆에 1대1룸, 2대1룸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룸을 이렇게 짜놨습니다. 뭐 항상 저희가 하는 아치형에다가 위에 뭐 사각등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요. 여기는 완공되게 되면은 색상들이, 포인트 색깔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포인트 색깔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컬러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또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공되고 나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완전 최소화, 그 다음에 수익은 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현장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절감됐습니다. 절감되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샤워실이 없어요. PT샵도, 이번에 또 올라간 PT샵도 샤워실이 없죠. 근데 요즘에 샤워실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지금 PT샵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샤워를 많이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고객님들 오시면은 주변에 사우나가 있거나 하면은 그냥 이벤트성으로나 일대를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사우나 표를 그냥 주셔도 돼요. 운동 끝나고 걸어가서 유산소하고 사우나 가서 시원하게 씻고 가세요 라는 것도 이 또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처음 샤워실을 집어넣어서 과연 뭐 1000단위 뭐 2000단위 써서 샤워실을 고급스럽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사우나 표를
주고 나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상승시킬 것이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게 좋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의 현장은 비용을 정말 최소화를 시켜놨고요.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개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여기만 아니라 대표님들이 문의 주시면은 정말 저렴하고 저자본의 고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대신에 5개티는 분명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벽면을 보면은 아주 깔끔하죠. 아직 페인트 칠이 100%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덜 칠했습니다. 즉슨 뭐냐면 칠하고 나면은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칠이 끝나면 더 깔끔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 벽면을 보면 똑같은 페인트 칠을 했는데 조금씩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뭔가 덜 된 무늬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런 바다질도 다시 하고 다시 칠하면 물론 깨끗하게 되긴 할 건데 100% 이렇게까지 깨끗해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존의 상가를 들어가면 원래 있던 벽면들이 있어요. 원래 있던 벽면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여기다가 석고를 원피나 투피를 대고 또 치면은 저렇게 깔끔해질 수 있으나 목공 비용 들고 자재 비용 들고 똑같이 또 바다 해야 되는 페인트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아끼게 되면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아낄 수 있다. 대신에 이런 오게티는 있을 수 있으나 뭐 이런 데다 그림을 붙여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비용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요거를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애프터 때 와서 여기 벽면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게티는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시면은 보통 이렇게 천장이 텍스 형태로 보통 상가들이 되어 있거든요. 텍스 형태인 상가를 이렇게 그대로 써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저희가 합지를 또 바를 겁니다. 합지를 발라놓으면 마치 페인트 한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애프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대1 룸이었고요. 그 다음 2대1 룸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2대1 룸인데 여기 천장 같은 경우에 아까 1대1 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로 형태로 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살리진 않을 거고, 이 상태에서 합지를 바르면은 정말 깨끗해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꿀팁은 뭐냐면은 요즘 에어컨 많이 다시잖아요. LG 에어컨이 보통 1등급이 왔다고 합니다. LG 에어컨의 1등급을 설치를 하시면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한테 뭐 최대 60%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오픈하는데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6인치 등인데요. 원래는 이런 등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등을 저희가 다 뺄 거예요. 다 빼고 이렇게 3인치를 새로 넣은 겁니다. 3인치를 새로 넣어서 깔끔하게끔 나오는데, 이건 애프터 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 소형 평수, 저자본, 고수익 창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고객님들은 그러세요. 저희한테 연락 와가지고 비용을 뭐 4-5억씩 쓸 건데 매출이 얼마 나올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액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자본에도 충분히 고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제대로 저자본에도 고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이제 동편마을 애프터 현장 때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구보스 호구 양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